47번 계속해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위치 같아야 돼. 보자. 지금 Y는 AX, 위치 A네 우리 친구들. Y는 AX, 우리 친구들. 이제 이놈의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네. X축 대칭이동. X축 대칭이동이야 우리 친구들. 그럼 Y 대신 뭘 집어넣지? 같이 하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놈은 마이너스 Y는 AX승이니까. 그렇지? Y는 마이너스 AX승이 되겠지. 그 다음에.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X축으로 1만큼, 이놈을 또 X축으로 1만큼, 플러스 1만큼, 뭐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죠, 우리 친구들? 2만큼, 그렇죠? 플러스 2만큼. 그러면 X 대신 뭘 집어넣어야 돼? X 빼기 2를 집어넣어야 되고, Y 대신 뭘 집어넣어야 돼? Y 빼기 2를 집어넣어야 되지. 그래, 안 그 친구들. 그럼 Y 대신 Y 빼기 2를 집어넣고요. 마이너스 A. X에다가 X 빼기 2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꼼꼼하게 Y는, 그렇지? 마이너스 A, X 빼기 1, 플러스 2 꼴이 되겠네. 됐습니까? 이제 문제 읽어보자. 이 그래프가 점 3, 마이너스 3을 지난다고, 이 그래프가. 그러면, 봐봐, 3, 마이너스 3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 대신 3을 대입하고, Y 대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는 거지. 보겠습니다. Y 대신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A. X 대신 3을 줘. 3 빼기 1이니까 얼마니? 어렵지. 2가 되지. 플러스 2니까. 그러면, 2 양하면 친구들 마이너스 5는, 그렇지? 마이너스 A의 2승이지. 양변에 마이너스 5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A는 우리 친구들, 그렇지? 5의 2분의 1승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됐나, 우리 친구들? 양변에 2분의 1승 하면 되니까,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5의 2분의 1승은 루트 5가 되겠지. 답은 2번이 되겠다. 뭐, 양수니까. 뭐, 뿔만 할 필요 없겠죠? 뭐,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어. 차근차근 하면 되겠다, 우리 친구들. 별 어려움 없었죠? 예.